경부고속도로 사례를 위한 투자처 찾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서울부터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들을 다 발전을 시켰죠. 그래서 부동산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경부고속도로는 다 완성이 됐고 많이 올랐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또 한번 다시 주제를 준비해 봤고요. 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가면 이제 돈이 흐른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셨을 때 이 서울에서 시작된 부동산 열기가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값이 뭐 강남, 서울 뭐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서 뭐 경기권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찾았냐면은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있는 부동산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용인, 판교, 그다음에 동탄, 그다음에 평택 이런 식으로 다 아파트가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에 부분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어느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냐면은 천안, 아산, 그다음에 세종, 그다음에 대전, 그다음에 이 김천.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면서 이 지역들은 과연 얼마나 바뀌고 땅값은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금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지하화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이 한남IC부터 이 양재IC까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가 정말 복잡하고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오래 걸리는데 이거를 이제 지하화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하화하는 게 그냥 이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지하 1, 지하 2 해가지고 두 갈래로 또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지하화를 하겠다라는 말인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게 지하화가 되면 여기 이제 녹지로 바뀌거나 뭐 공원화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 너무 비싸요. 사실 우리가 뭐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주변 같은 경우는 강남은 이제 거의 부동산의 끝판왕 같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금액을 가지고 들어가기엔 지금 많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지역보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꿀팁을 드릴 테니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경부고속도로는 국가 단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그다음에 사업성이 없으면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는 항상 향후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지역에 생긴다. 이런 거대한 규모의 사업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지역에 생기는 거니까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건 이러한 신설도로 주변 IC, 그다음에 신도시 일자리에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어느 지역을 볼 거냐면은 김천구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김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김천구미역, 그래서 KTX가 지나가죠. 그래서 혁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KTX 역사가 있는 유일한 혁신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김천시청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구미산업단지까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라인에는 산업단지가 생기고 혁신도시가 생기고 또 산업다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개설되면은 교통편이 편리한 곳에는 이런 일자리가 들어가거나 신도시가 주변에 생긴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에는 집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김천을 생각할 때 뭐 포도 이런 거 뭐 과거 논밭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논밭이 아니라 공공기관들이 다 이전을 해서 천지가 개벽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김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김천 산업단지 그다음에 구미 산업단지의 교집합 중간 자리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교통이 편리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후 도시로 아주 적합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천 혁신 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빨간색 보이시는 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자, 경부고속도로에서 이 IC를 타고 빠지면 바로 혁신도시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혁신도시에는 어떤 일자리가 있냐면은 한국도로공사, 그 다음에 한국전력기술,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12개, 13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들, 엘리트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다양히 주변에 거주지도 생기겠죠? 일자리 일하시는 분들이 거주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거주지가 생겨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논밭 가운데 아파트 숲이 들어선 김천 혁신도시가
어떤 문제였냐면은 치솟은 땅값.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김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도록 많이 올랐다. 근데 그 이유가 뭐다? 발단은 이 경부고속도로를 주축으로 해서 일자리가 들어오니까 주변에 신도시가 생기고 이러한 주변 지가들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일자리가 들어온다. 그럼 무조건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대전입니다. 자, 우리가 대전하면은 큰 대자, 이제 밭전자. 그래가지고 이제 밭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대전도 어마어마하게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 주축은 뭐다? 교통의 주축은 경부고속도로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안쪽이 이제 대전 시내고요. 그래서 이 대전 같은 경우가 땅값이 1년에 9.91% 거의 10%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전에서 과연 최고가인 땅은 어딜까? 그다음에 최저가인 땅을 어딜까 한번 알아봤더니 이 은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1,593만 원. 그래서 1제곱미터당이니까 한 3.3배 곱하면은 뭐 평당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은행동이 어디냐면은 이 대전역 인근입니다. 그래서 대전역 인근에 경부고속도로 안쪽으로 이쪽이 가장 최고가를 찍었고 그다음에 그럼 가장 저렴한 곳은 어디일까 한번 봤더니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동구에서 최저가인 곳이 20년도에 449원, 개별 공시지가 기준, 그다음에 550원. 그래서 한 100원 정도 올랐는데 여기가 임야입니다. 그래서 신화동 산 17-2인데 이쪽이에요. 자, 이쪽에 있는 임야가 가장 저렴하고 이 앞쪽에 있는 땅이 가장 비싸더라.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중심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는데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랑 사실 이게 더 가까워요. 근데 이쪽은 인프라가 없고 그냥 임야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오르진 않는다. 이게 저수지가 뭐 개발이 된다면 오르겠지만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제일 싸다. 그리고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엑스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꿈돌이. 근데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갔냐면 신세계가 들어갔어요. 작년에 이제 신세계가 입점을 해서 거의 뭐 수백, 수조 원에 이제 수억 원에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전 같은 경우도 결국에 중심 축은 뭐였다?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붙어서 개발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곳에는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천안입니다. 자, 천안 같은 경우도 이 빨간색,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또 왼쪽으로 이렇게 천안이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일자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 중심이 뭐냐? 삼성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그래서 아성 탕정의 삼성.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뭐 일반 산업단지들도 하면서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천안 아산역, KTX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변도 도시개발을 그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항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간 다음에는 뭐가 들어왔다? 이런 대기업. 뭐 일자리가 들어왔다. 아니면 김천처럼 공공기관의 이전이든. 그 다음에 뭘 했다? 도시가 확장을 한다. 왜? 일자리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지가가 상승을 한다. 그래서 대동맥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곳들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천안에서 땅값이 가장 최고치인 곳은 과연 어딜까? 자, 경부고속도로 주변입니다. 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메인 상권, 천안역 주변에 뭐가 있냐면은 고속버스 터미널, 이마트,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 종합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이 메인 상권이고 이 지역이 가장 비싸다. 그래서 기사로도 많이 나왔죠? 충청도 내 최고 땅값 천안 신부동, 제곱미터당 837만원. 그러니까 3배 곱하면 한 2,000만원이 조금 이제 넘는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한 7년 정도 된 기사고요. 또 최근에는 어떻게 됐냐? 공시지가 7.3% 상승. 가장 비싼 땅이 천안 광산빌딩. 광산빌딩도 이 라인에 이 메인 상권 안에 있고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광산빌딩.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로 1제곱미터당 1,092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땅값이 또 많이 올랐다. 그 중심은 뭐였다? 경부고속도로 주변이더라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종입니다. 자, 그래서 세종을 보시면은 세종은 좀 특이해요.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또 지나가고 이 안쪽에 세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또 첫 번째로 어디냐면은 이 조치원 부분. 왜? 조치원에 지금 국토부에서 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은 이 공공주택지구 조치원이 개발을 하면서 지금 시민들이 또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시민 운동장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인근에 보시면은 이 고복 자연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고복 저수지. 그래서 세종에서는 단점이 관광지였는데 그 관광지 인구가 앞으로 이런 신도시가 들어오고 또 오송 역세권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곳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복저수지 내부로 한번 가보시면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다? 카페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신축 건물들을 지으려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이다.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는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아 이러한 일들이 아직 벌어지고 있구나 또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세종 같은 경우가 특이한 게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 왼쪽에는 뭐냐면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위의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옆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가면 안쪽에 생기고 지나가면 안쪽에 생기고 근데 세종 같은 경우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그냥 관통을 해버린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두 라인이 지나는 곳은 지금 현재 세종뿐이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볼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세종서울고속도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봤더니 자, 이 서울 구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종까지 2024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 구리에서 안성 구간까지 그래서 구리에서 안성 구간까지는 완성이 돼서 내년에 먼저 개통을 한다. 자, 이 구리하고 안성 구간이 내년에 개통을 한다. 그러면서 어디가 많이 올랐어요? 쭉 내려오면서 용인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안성이 많이 올랐다. 특히나 용인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추가로 일자리 하이닉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교통과 일자리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지가 상승이 도드라지게 높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통이 좋아지면서 또 세종시에는 북부권에 산단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항상 공식이 있다. 지가 상승의 공식은 자 제일 많이 오른 곳이 용인이었어요. 용인에는 제2경부고속도로 플러스 일자리가 들어왔고 세종에도 고속도로 들어가면서 추가로 일자리가 들어간다. 그럼 앞으로 어디가 제일 많이 오를 거란 거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항상 과거를 통해서 아 이러한 곳들이 많이 올랐구나. 그럼 우리도 앞으로 이러한 곳이 많이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학습효과라고 해서 경부고속도로 주변이 올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제2경부고속도로도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근데 위에 부분은 다 올랐으니까 이 밑에 부분 안성에서 세종 구간을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잡고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향후 5년 이상 국토개발의 핵심 축으로 앞으로 부상을 한다. 그래서 토지시장의 지형도를 확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여파가 있는 곳이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아직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2024년 6월에 개통을 합니다. 6월. 자, 그래서 2년 정도 남았죠. 그래서 1년이나 앞당겨서 그리고 통행시간이 34분이나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세종까지 가는데 현재는 2시간, 뭐 2시간 반 막히면 그 정도 걸려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 통행시간도 단축이 되고 1년이나 앞당겨서 조금 더 빠르게 건설을 하겠다. 근데 2년 정도 남았다. 자, 2년 정도 남았고 우리가 이 2년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건 지가 상승이 앞으로 여력이 있다. 왜? 항상 이 토지의 지가 상승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원형지 땅에서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3배가 올라가요. 개발된다라고 하면은 3배가 올라갑니다. 자, 그다음에 뭐예요? 실제적으로 삽을 푸고 착공을 시작해요. 자, 착공 단계에 들어가면은 또 3배 정도 오릅니다. 그다음에 또 언제 한 번 더 오른다? 완공 전까지 한 번 더 오를 여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세종은 어느 단계다? 이 착공해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아직 완공 기간까지 기간이 남았다. 그래서 지가 상승의 여력이 아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종시 땅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그래서 올해 1분기 상승률이 전국 최고였다. 그래서 서울을 뛰어넘어서 전국 최고다. 이 땅이 오르는 게 뭐 그냥 심심해서 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올랐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전국 최고네? 그럼 앞으로 더 올라갈 여력이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이고요. 자, 지금 현재 주택시장은 떨어지고 있어요. 아파트 값이 뚝뚝 떨어지는 세종시. 그래서 뭐 주택이 지금 뭐 세종도 뭐 10억이었는데 뭐 2억, 3억 빠지고 뭐 서울 뭐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값이 조금은 하락하거나 보합의 과정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땅값 상승률은 전국 최고다.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이 세종 서울 고속도로, 제2경부 고속도로가 완공되기 전까지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소액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투자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역이 지가가 많이 오른 거를 이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2경부고속도로의 완공이 이제 인근 지역에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1억 미만의 이제 소액 투자를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항상 우리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러한 1억 미만 토지라든지 이런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개발이 들어가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시냐? 매수를 하고 개발이 되기를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신다 이거죠. 자, 이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내가 투자해놓고 10년, 20년 기다려야 돼요. 이게 바로 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할 그렇게 시간이 많진 않아요. 사실 방송을 보는 시청자님들께서 뭐 20대, 30대라면 아직 기회가 몇 번 더 있죠. 근데 부동산은 어쨌든 단기 투자가 아니라 어쨌든 좀 그래도 길게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가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60대, 50대 분들이 하시면 10년 지나가면 60대, 70대 그냥 금방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러한 룰을 범하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자, 투기를 하면은 내가 마음이 뭔가 불편합니다. 자,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게 투자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근데 투기는 뭐다? 내가 불안정한 정보,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그냥 입소문만 듣고 하기 때문에 투기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린 조언을 바탕으로 이제 제2경부고속도로 주변에서 우리가 소액 투자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는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